안녕하세요. 노드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뤄볼 내용은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정말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남은 2주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또 실제 시험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뭐 지금 제 지인분들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뭐 공부의 스타일은 각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다 드리긴 뭐하지만, 그냥 가장 효과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시험 보기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앞두고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었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점수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점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실제 점수가 좀 낮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60점보다도 못하게 나와도, 그래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그 난이도는 그 동형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쉬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해서 뭐 포기하시거나 자신감을 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걸 많이 만회하기 위해서 많이 풀어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확실히 자기가 많이 틀리는 걸 틀려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그 여러 번 반복해서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자기가 많이 틀렸던 부분들, 또 내가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지, 사실 시험을 앞두고 2주, 3주간에 뭐 교과서를 계속 읽어보고 뭐 반복해서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효과적인 거는 문제를 풀어서 내가 과연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빨리 알아가서 캐치해서 그거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어볼 때도 마찬가지, 실제 시험날과 같은 그런 타임을 가지고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간에 뭐 모의고사 문제를 푸시다가 중간에 뭐 잠시 쉬시기도 하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딱 정해진 시간 100분에 민법과 부동산학개론을 다 푸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런 밸런스를 맞춰놔야 실제 시험날 가도 그런 밸런스에 맞춰서 제 몸이 컨디션이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날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100분의 시험 기간 동안 내가 민법과 부동산학개론 1차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분 동안 민법, 50분 동안 부동산학개론을 풀어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민법이 자신 있다 그러면은 민법에 조금 더 시간을 40분 주고 부동산학개론을 60분을 배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효과적인 배분 연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을 앞으로 배분하고, 그 다음에 자신 없는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작전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을 푸신다고 하면은, 마찬가지, 2차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굉장히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풀어야 자신감도 생기지요. 처음부터 내가 자신 없는 과목을 먼저 풀고 자신 있는 과목을 뒤로 배정하겠다, 뭐 이런 작전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좀 별로예요. 자신 있는 걸 먼저 풀어야 시간도 빨라지고 나중에 효과적으로 시간이 배분이 잘 되지, 자신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끌고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신 있는 과목까지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자신 있다 그러면 민법을 먼저, 부동산학개론이 자신 있다면 부동산학개론 먼저, 아니면 뭐 공시법이 자신 있다면 공시법을 먼저, 이런 식으로 시험날 배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부동산학개론에서 문제풀이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먼저 문제를 푸시고 나서 정말 푸는 문제는 맨 마지막에, 그리고 내가 다못 풀었다 쳐도 너무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앞에 거를 얼마만큼 잘 맞췄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꼭그 문제풀이에 집중하시다 보면 잘못하면 시간 배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좀 나중으로. 그래서 문제는 최대한 풀수 있는 거, 쉬운 문제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쉬운 거를 뒤로 미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 쉬운 걸 먼저 하는 게 맞지, 쉬운 걸 나중에 하겠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쉬운 거 먼저 하시고 효과적으로 시간 배분하십시오.
아,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좀뭐 젊으신 분들도 요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뭐 40대 이상의 분포도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오랜만에 OMR 카드를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거니까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효과적으로 모의고사를 정말 실제처럼 푸시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날 가서 처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좀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배분할 때꼭 문제풀이의 그 시간만 배분하시면 안 되고요. 답안지 맨 마지막에 작성할 때의 시간도 충분히 잘 배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100분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50분, 50분 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40분, 40분 만에 문제를 풀고 나머지 20분 동안 답안지에 마킹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문제, 헷갈렸던 문제,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답은 체크하면 시간 배분이 효과적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 너무 급하게 작성하시면 시간 부족해서 그 답안지 마킹하는 걸 미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5분 남겨놓고 답안지 작성하시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간 여유 있게 적어도 20분 정도 남겨놓고 천천히 천천히 마킹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답을 맞춰봐야 되니까 시험지에도 자기 답안지하고 동일하게 마킹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시험을 효과적으로 치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 치르고 1차 시험 치르고 절대 바로 쉬는 시간에 답 맞추지 마세요. 그거는 모든 시험이 끝나고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1차 시험 뭐 합격 여부를 떠나서 2차 시험까지 준비하셨으면 2차 시험 보셔야죠. 1차 시험 못 봤다고 아 2차 시험 안 보시고 그냥 가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한번 보는 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사실 시험 준비를 별로 안 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요번에 한번 봐볼까요? 이러는데 그거는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정말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다면은 끝까지 1차 시험 보시고 2차 시험까지 보세요. 그게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본 것과 안 해본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절대 2차 시험 끝나고 또 요새는 이제 2차 시험도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답 절대 맞춰보지 마시고 다음 시험 오답노트 준비했던 거 가지고 오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아니면 차라리 좀 쉬세요. 마음을 쉬시고 밸런스 맞춰서 쉬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지, 거기서 답을 맞춰보고 아 틀렸는데 맞았네, 아나 떨어졌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을 뭐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뭐 답을 맞춰본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다. 쉬는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거는 시험날 컨디션을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험 기간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절대 아프시면 안 되고요. 특히 요즘 감기철이잖아요. 정말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거나 몸이 업체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컨디션을 나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식사 조절 잘 하시고 이런 밸런스 잘 맞춰 놓으시고요. 특히 주말에 시험 치르는 거니까 주말에 모의고사 치를 때는 그 시간과 동일하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동일한 시간에 시험 문제 풀어 보시고 그런 밸런스를 잘 유지해 놓으세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날은 간단하게 아침 식사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은 너무 많이 마시진 마시되 그래도 적당하게 물을 좀 드시면 좋겠고요. 뭐 커피 정도도 좋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화장실 문제가 있으니까 뭐든지 물도 마찬가지고 커피도 마찬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안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적당한 그 긴장감은 가진 지 좋지만 너무 또 긴장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실 뭐 정말 1년 동안 준비하셨고, 또 어떤 분은 2, 3년 동안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날 하루에 모든 것이 끝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긴장감을 갖게 되기 쉬운데요. 정말 너무 긴장이 되신다면 간단하게 우황청심원 정도 하나 먹고 시험에 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굳이 또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안 드셔도 상관없으면 드시지 마시고, 하여튼 적당하게 릴렉스한 긴장감만 유지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종 합격자 발표가 2018년 11월 28일이에요. 자, 이날을 위해서 남은 2주간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요. 뭐 1년을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5개월 만에 준비한 사람도 있고, 또 6개월 되신 분도 계시고, 또 2년 되시고, 3년 되신 분도 계실 텐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성취한 후에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이 노 대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이제 취업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공인중개사의 실무와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다뤄보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번에도 많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는 그 날, 정말 홀가분하게 시원한 맥주 한잔 드실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설사 시험에서 뭐 불합격하셨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처럼 일을 하면서 준비했던 분들은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또 타이트했을 거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뭐 언젠가 공부해서 남준다는 뭐 남주냐는 말도 있는데 정말 부동산 공부는 남는 겁니다. 예, 뭐 공인중개사 꼭 아니더라도. 그래서 너무 낙심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도전은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제 지인분들 이번에 시험 치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모두 화이팅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노 대표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